시간은 10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원래 얘가 2019년 12월 말에 폐지될 제도였는데 이게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함께 보십니다. 답은 1번입니다. 끝에 없다란 말 보게 되면 19번 틀렸다.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심, 부도심, 그리고 생활권의 중심지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이고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이상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역 같은 역사 중심지 중요 시설 기준으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1번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업지역이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지역 공업지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향후 상업적으로 바뀔 상황입니다. 상업적의 대상이 아니라 어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그 대상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2번 그냥 지나가시고 3번입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거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협의기간이 원래 다 30일이거든요. 여기만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며칠? 10일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것은 도심이나 부도심 주거적 상업적 공업, 주거적 공업적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다 어디입니까?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농지나 보전할 만한 산지가 있을 때 협의 절차를 신중히 처리하지만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은 웬만하면 다 개발된 곳이거든요. 보전할 만한 농지, 산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협의 기간을 며칠로? 10일로 정해 놓게 됩니다. 다른 경우는 다 30일이지만 여기만 10일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등을 결정할 수 없다. 얘는 없다 나오지만 옳은 주문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국토계획법과 다른 법률을 비교하게 되면 다른 법률은 특별법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도시개발법이나 건축법 등은 모두 뭐다?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아주 유별나기 때문에 어디에서만 국토계획법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구분해놓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4번에 관한 지문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은 다른 법률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고 국토법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 건축구역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봐주실 것은 3번 협의기간은 며칠? 10일이라는 것 확인해놓으시고 5번 특별 건축구역으로 의제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은 최근 우리 기출문제 출제된 지문입니다. 29회 때 기출문제이거든요. 대상에 대해서는 지정한 적이 있는데 우리 꼭 기억하실 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어디? 주거지역, 공업지역이 그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대중교통 결절지 몇 개? 3개 이상. 반경 1km 이내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과 같은 요건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10개를 묶어 한 번에 개발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성격 같습니다. 규모는 누가 크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더 크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11번입니다. 개발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토지 분할은 공사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물건 쌓아놓는 것과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2번은 축소란 말 눈에 보이시죠? 중요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이다. 그래서 허가 받을 필요 없이 그냥 통지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3번과 관련되어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은 지금은 지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총 6가지 있는데 그 6가지 중에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4개.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르기 때문에 따로 허가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응급조치란 말 기억나시죠? 사후 신고 대상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허가 대상 아닙니다.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녹관동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받을 필요 없는데 그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 만드는 때는 허가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 해당 개발행위 허가 대상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신청서에는 기환경에 대한 계획서를 포함해야 됩니다. 도발도 관리구역에는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절차로서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세 가지였습니다. 원래 다섯 가지지만 묶음의 세 가지입니다. 먼저 요건 작아야 되죠. 무엇 미만이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1이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가를 하고자 할 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의견 청취에는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내 집 만드는데 동네 사람들 의견 들을 필요 없거든요. 주민 의견 청취는 받을 필요 없지만 특별히 도시군 계획 사업과 관계된 경우에는 누구?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되고 그리고 조건부 허가하고자 한다면 누구?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되며 세 번째 공공시설 귀속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때는 누구? 관리청의 의견 들어야 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의견 청취는 딱 세 가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자주 시험에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허가 시에는 누구에게?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눈에 익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는 별도 허가 받을 필요 없죠. 그리고 허가 내용과 다르게 형질 변경했다면 원상회복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행보증금 잘 기억난다? 누구만 낸다? 민간만. 총 사업비의 20%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한다. 그 정도만 구분해 놓습니다. 12번입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기지개는 기반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로 지정할 수 있고 기간 연장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심의 거치지 않고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은 기반설부담구역 지정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인구 증가율 개발행위 허가 건수 20% 이상이란 말 기억나시고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게 되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3번은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 증축 행위가 부과 대상이죠. 4번 그냥 지나가시고 기반설 부담구역은 충분한 기반설 설치하기 위해 최소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화사업 시행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먼저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먼저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먼저이죠. 저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반 결정하고자 한다면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 필요 없다.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셔야 됩니다. 저도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힘든 걸 알고 있지만 얘는 그런 의미에서 꼭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의 단위면적은 얼마? 30만. 그래서 우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지난 시간에는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했었습니다.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모전 실시하는 경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시기에 관한 내용 정리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17가지가 담기게 되는데 그 17가지 중에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 내용에는 박수함의 임손 4가지는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고 사업 시행 방식도 반영돼야 됩니다. 그 사업 시행 방식이 만약 환지 방식이라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시행자가 국가, 지방, 자치, 단체인 경우는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것 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 기준과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복합도시기능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배드타운 만들지 않고 주거, 상업, 위락 다 갖추는 복합기능도시 얼마? 330.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는 게 계획과 관련되어 정리할 내용이고 개발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우선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은 개발사업이 가능한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이미 용도지역이 결정된 상태에서 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조상공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녹관농작 중에 보전 녹지 지역을 제외한 녹관농작의 경우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사업을 예정했다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이라면 어디에만? 설마 자개 장농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이러한 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단위면적 요약식 나와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그 단위면적은 얼마? 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공업지역의 경우는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며 비도시지역 관농자의 경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파트 열세 개발 계획으로서 초등학교가 확보된 경우라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상 잘 알고 있다. 얘가 29회 때 나왔거든요. 일단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과 관련된 개발 그리고 면적요건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있습니다. 술 먹고 취하면 개가 돼지 집에 갈 때 균형 잘 잡습니다. 주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이 네 곳의 경우는 면적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난 저거 잘 돼 있다. 이거는 쉽습니다.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개발법의 1단계는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개발계획과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지정권자 원칙시도이사 대도시장이고 예외 국장 국장은 천국이란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그거 대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시행자가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기초조사, 주상공의 경우는 한다?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의 기초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사안입니다. 그리고 공람 또는 공청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람 또는 공청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이상인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에 개최하여야 하고 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이라면 시의사 대도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것.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나는 취지 잘 기억한다. 전략적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었을 때 도시역으로 의지한다? 아니죠. 비도시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었을 때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냥 비도시역이죠. 그래서 취지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으로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취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취락 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 도시역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역 의지하는 것은 전산택이었지 취락 지구라는 것은 따로 공부한 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은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개발사업 완료해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방식이라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환지 방식이라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고 개발사업이 위헌 상태라고 하면 구역 지정 후 몇 년,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는데 도시개발구역은 뭐였습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지구단위계획 몇 년 내 수립해야 됩니까? 3년. 그걸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다면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된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3년 안에 인가 신청하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의제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라면 구역 지정하고 몇 년? 2년. 계획 수립 고시하고 몇 년?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2년 되는 다음 날, 3년 되는 다음 날 해제되는 것이죠. 구역 면적이 330만 이상이라면 2년, 3년이 몇 년으로? 5년으로 기간 조정되죠. 1단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자 파트에서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지병동이란 말과 일실이착이란 말, 대행, 위탁, 신탁이란 말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워낙 뻔합니다. 조합 시험 낼 거 뻔하거든요. 임원은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자격 상실한다. 다음 날. 개발법만. 다른 데는 다 당연 자격 상실인데 개발법만. 특이한 것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나는 정화나 게임에 잘 기억한다. 총회에서만 결정할 5가지 사항이고 대운에선 임원 선임하는 것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정리해 놓으시면 조합이 시험 나왔을 때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하시는데 한 장짜리라도 다시 보자. 한 장짜리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시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잘하시고 있습니다. 하는 대로만 쭉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3번 하고 있는 중이시죠? 이번은 면적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 수립되지 아니한 이 말 보면 자개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100만 두 번 나야 되지 않습니까?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100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것. 그리고 5번 분할 결합이란 말 각각 추천 오시는데 분할하면 각각 만 이상 돼야 되죠.
결합하면 하나 이상이 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기억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나는 13번 맞췄다? 맞추셨죠? 알겠습니다. 이번 거는 그냥 예방주사라는 거 하십시오. 네 번 중에 가끔 어려운 게 또 있어야 되고. 예, 14번입니다. 구역 지정 개발 계획 포함될 수 있는 사항 찾도록 돼 있는데 나는 박수하면 임손 기억난다? 그러면 답은 3번이겠는데요. 그래서 순환 개발 등의 단계적 사업, 단계적 사업 추진 이 말 보게 되면 3번이 구역 지정 개발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되게 될 겁니다. 15번입니다. 우리 공부하실 거죠? 틀린 문제만큼은 정답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 이 질문 그냥 흐트로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잘 집어넣으려고 했거든요. 전 문제 만드는데 한 문제 가끔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지순자 중에 의미 있는 걸 봐야 되지 의미 없는 거는 좀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문제 만들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제 성의가 괘씸해서라도 틀린 문제만큼은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15번입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개발계획 변경. 개발계획 변경 가로에 놓습니다. 정하나 게임에. 기억은 나는데 그게 어디에 쓰는 건지 잘 모른다? 15번의 답 4번. 개발계획 변경은 총회 권한을 대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이 말은 총회에서만 결정한다는 의미이지 대원회에서는 처리 못한다. 그런 의미로 파악해 놓습니다. 1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권자는 시, 군, 구청장이 아니라 지정권자입니다. 대신 정비사업조합이나 주택법의 주택조합은 시, 군, 구청장이 인가권자인데 개발법의 조합 설립 인가권자는 누구? 지정권자. 개발법에는 환지 계획 인가 빼고는 항상 지정권자 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개발조합 설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맞다 틀리다. 도시개발조합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에게 인가 받아야 된다. 맞다 틀리다. 무조건 누구? 지정권자. 이들과 지정권자의 차이점은 다른 것 아닙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지정권자이고요. 이들은 지정권자 될 수 있는 지정하기 전에 상태를 말합니다. 국장, 지도이사, 대도시장과 지정권자는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지정해야만 지정권자 되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지정하기 전 상태 행정청의 표현일 뿐 이들이 지정권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법과 관련되어서는 환지계획 인가 빼고는 항상 누구? 지정권자가 관할 관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 인가 받는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이번 국공유지 포함되는 겁니다. 개발법에서는 딱 하나 빼고 국공유지는 항상 포함됩니다. 그 하나는 어디다? 지병동. 전부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이 사업시행자 돼야 되는데 그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지방, 자치, 단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할 수 있는 것 지, 병, 동이었습니다. 여기 동의는 국공유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원래 개발법의 동의 기준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인데 지, 병, 동만큼은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입니다. 그때만 국공유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 포함시키는 것이죠. 우리 국토계획법에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 시에는 국공유지 제외시킵니다. 도시군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를 행정청 아닌 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 민 간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국토계획법에는 항상 제외. 개발법에서는 항상 포함. 딱 하나. 지병동만 국공유지 제외시킨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나는 일시일착도 들어본 적 있다? 다 아시는데요. 예,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는 걸로. 일단 아는 걸로.
그래서 2번은 국공유지 포함하는 겁니다. 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3번. 주재사무소 소지지 변경. 변경 인가받아야 됩니까?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오, 이거 잘 아시는데요. 거기 이게 시험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도시발사업과 관련되어 조합은 처음에는 초창기에 거창한데 한번 차리는데 시간 지나다 보면 사업 제대로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경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안 내다 보니 규모 줄여야 되거든요.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지 변경은 변경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그날부터 자격 상실합니까? 다음날 상실합니까? 다음날. 그래서 조합 임원이 파산 선고 받게 되면 파산 선고 받은 날 자격 상실한다. 다음날 상실한다. 다음날. 16번입니다. 그래서 15번은 답을 4번으로 16번 답 1번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 나는 지병동 기억난다. 그래서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한 날부터 1년 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동그라미 없습니다. 그리고 2, 3, 4, 5는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2, 3, 4, 5는 시행자 변경 사유인데 우선 5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 실이죠. 그리고 3번에 실시계 인가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착입니다. 그래서 1, 실, 2착, 2, 3, 4는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게 됩니다. 17번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도 시행자면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시행자는 채권 발행할 수 없다. 없다라는 말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틀린 것으로. 그런데 우리 1번은 3분의 1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원형제는 세 글자이니까. 그리고 2번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이 말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발사업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수용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첫 번째, 수용과 관련된 절차로서 도시개발법상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요건은?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토지 수용 요건이고 개발법에서는 수용 사용 대상의 각종 권리에 대한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그때 강제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과 관련된 원칙은 사전 현금 보상하고 개발사업 다 끝나서 조성된 땅을 분양 공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성 토지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보상과 관련된 예외로서 토지 상환 채권 사후 현물 보상하는 것이죠. 이거 발행하고자 한다면 증권자 승인 받아야 된다. 선수금과 관련되어서는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리 돈 받고 팔고자 한다면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된다. 그리고 원형지. 개발사업 다 끝나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미리 팔아먹는 것이 원형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는 항상 소용과 관련된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봐주실 것이 조성 토지를 공급하게 되었을 때 조성 토지 공급은 개발사업 끝난 후에 공급하는 것이죠. 미리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지정권자의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 토지를 공급하고자 한다면 공급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끝나는 것이지 공급 계획을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이 조성 토지 공급 가격과 관련되어서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지 방식의 경우에도 개발사업 다 끝나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게 되거든요. 환지 방식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후에 토지 소유자 참여하게 되는 토지 평가 협의회 심의 거쳐 조성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협의회는 어디에만 나온다? 환지방식에 나오는 것이지 소용방식에 나오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꼭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들어본 적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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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조성토지 공급 방법과 관련되어서는 원칙 경쟁 입찰 방법이고 예외 추첨과 수의 계약 가능한데 여기 수의 계약은 토지 상환 채권 차익에 조성토지 공급하는 데는 수의 계약입니다. 여기 추첨과 관련되어 우리 공공택지로 사용하는 것, 국민택 용지로 건설하는 것, 국민택 용지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공장 부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택 용지 이 네 가지 공급할 때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추첨, 공공택지, 국민택 건설 용지, 공장 용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택 용지 이 네 가지 공급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무엇으로? 추첨으로. 그래서 우리 신도시 같은 데 보면 단독택 타운하우스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저 오다 보니까 보이던데요. 그 단독택 용지가 33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교로 한다. 이 말 가능한 것이고 환지 방식이라면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 정도는 잘하고 있다. 3번 세부문호 고시라는 것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4번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330 이하의 단독택용지 공장용지 추첨 눈에 보이시죠? 그러시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사항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는데 발행규모는 조성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얼마? 2분의 1. 원형지는 3분의 1. 예, 다음 문제 함께 보십니다.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3번 확인하십니다. 임차권자 존재한다면 임차권자의 동의 받아야 되죠. 나는 민법 공부하시면서 사용, 수익, 처분과 관련된 재산권 행사의 권능 사용수익권이 중요한 것입니까? 처분권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용수익권이. 그래서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임차권자의 동의 받은 때만 환지, 부정,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을 3으로 해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바로 4번입니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전속이란 말 찾으셨죠. 이 말 붙어 있으면 환지 처분 영향 있다 없다? 없다. 나는 행정상, 재판 처분으로 전속. 이란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압류 처분입니까? 세금 체납해서 압류 걸린 처분입니까? 행정관할구역 설정입니까? 행정관할구역 설정. 1동과 2동 행정관할구역이 환지에 설정되어 있는데 그 환지 아니 환 종전토지에 설정되어 있는데 환지 받았다고 시와 시의 경계가 함께 이전되어서는 안 되죠. 돈과 관련된 경제적 처분에 대해서는 전속이란 말 붙여주는 거 아닙니다. 세금 체납 시에 압류 걸리게 되면 그것은 행정상 재판 처분이지 전속이 있는 것 아니죠. 나는 뭔지를 모른다. 예,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우리 지역권 기억나십니까? 지역권은 환수분에 의향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행사할 이익 없을 때 행사할 이익 없을 때는 소멸한다라는 것 기억합니다. 소멸하게 되면 언제 소멸한다? 환지처분 공고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날. 환지처분 공고한 날 종료하는 때 모든 권리 소멸하고 다음 날에는 새로운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4번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란 말 보게 되면 꼭 뭐 봐야 된다? 전속. 전속. 그리고 지역권과 관련되어서는 종전토지에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사할 이익 없을 때는 소멸한다. 언제? 환지 처분 공고 한 날 끝나는 때. 예, 그리고 4번 토지 평가 협의회 눈에 보이시죠? 토지 평가 협의회는 언제만? 환지 방식에만. 수용 방식이 또 없다? 수용 방식의 가격은 옆에 17번에 2번이고 환지 방식의 가격은 18번 문제 5번이고 비교하라고 한꺼번에 해놨는데 제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예, 19번입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 5년이란 말 찾으셨죠? 우리가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2년, 3년, 5년 나오면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사유죠. 그런데 우리 1번에 지정권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토지 등의 소유자는 재건축 사업을 직접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소유자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고, 이런 경우라면 구역 지정하고 몇 년, 5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도정법은 그냥 대충 넘어갈까요? 여기 있는 것만 해주십니다. 저도 도정법은 100점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이게 70, 85쪽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정비법과 관련되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비법의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 종류에 관한 사항과 토지 등의 소유자 구분, 그 정도는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 구분하는 것, 거기에서 꼭 시험에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비사업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1단계가 정비기본계획, 저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결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계획을 결정하면 그와 동시에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매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무조건 정리해 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문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기본계획에서만 두 문제가. 하나는 아주 어렵게, 하나는 평이하게. 그리고 올해 정비구역과 관련된 해제 사유가 일부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 저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는 여기를 무조건 잘 열심히 하자.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되게 되면 정비사업하는 자를 우리는 뭘 한다? 시행자라 하고, 저 시행자와 관련되어 조합이 작년, 재작년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임원에 관한 사항이 대폭 개정되었거든요. 나는 임원 잘 알고 있다. 거주기한 몇 년? 5년? 1년. 소유기한 몇 년? 5년. 거주기한은 선임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사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에서 요약집에 나와 있습니다. 아, 세법 공부하기, 세법도 기준이십니까? 세법도 그렇게 아니십니까? 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원 그걸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저 임원과 관련되어 특별히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형에 선고받은 자는 결격 사유 기간은 몇 년이다? 10년. 다른 건 2년인데 그것만큼은 10년. 그게 작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오늘 해놔야 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았다면 10년. 정비법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임된 임원 중에 조합장은 선임된 날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그거 정리해 주시는 게 임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임원과 관련된 당연한 내용으로 조합장 정의 자기를 위한 계약 소송 체결하게 되면 감사가 대표하고, 결격사유 발생하면 다음날 자격 상실한다? 당연 상실한다. 당연 상실. 조합뿐만 다음날 상실입니다. 그리고 겸직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 정도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관련되어, 아니, 그냥 조합 열심히 하자. 조합 임원 능력되면 하자. 근데 이거는 해주시는 게 그래도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3단계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지장 혼수 등의 인가 받음으로써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때만 정비 구역 안에 건축물을 말할 수 있다?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되면 공사 완료 절차 거쳐 이전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이전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되거든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언제? 준공인가 고시 다음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정비구역은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사업 완료해서 해제되는 것과 개발사업 미완 상태에서 해제되는 경우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언제? 준공인가고 시 다음날. 관리처분계획은 이전고에서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된 것 본다. 지난주 이거 열심히 했거든요. 지난주에 열심히 했거든요. 저.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제하는 것과 임의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서 2년, 3년, 5년.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2년 내 추진위에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추진위원회가 2년 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때 조합이 3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SH공사나 LH공사가 개입하는 공공지원 방식으로 정비사업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건너뛰는 것이죠. 4년에서 한 단계 빠지면 3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공공지원 형태로 정비사업 시행하게 되면 3년 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은 한때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정비 예정구역 3년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소유자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 지정하면 몇 년? 5년 내 사업 시행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전이라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얼마? 30% 이상이 동의하여 요청하면 사업 시행인가 전이라고 하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얼마? 과반수가 동의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해제 절차와 관련되어 주민 공람 절차 거쳐야 되죠. 원래 공람은 14일이지만 딱 세 가지만 공람 기간이 30일짜리가 있었습니다. 정비계획 위반할 때, 정비구역 해제할 때,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그 세 가지만큼은 공람 기간이 알고 있다? 지금 들었다. 계속 들어본다. 앞으로 계속 볼 것입니다. 저 세 가지만 공람 기간이 30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을 본다. 완성했다면 조합 존속에 영향 없다. 얘는 조합 살아있는 것이고 얘는 조합 없어지는 겁니다. 그 차이만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올해 개정된 내용을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 시험 안 나오면 우리 마음 상하시는 거죠. 올해 꼭 시험 나온다. 별로 동의하기 쉽진 않다. 예, 답은 1번입니다.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이라 돼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으로 5년 안에 사업 시행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2번 공람 기간은 며칠? 30일. 3번 4번 묶어 놓습니다. 30% 이상이 해제 요청한 경우 가로 속에 추진위원회 승인 구성 전이죠. 5번 과반수란 말 보이시죠? 사업 시행인가 신청 전이죠. 그리고 5번은 그냥 지나십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곳이 누구입니까? 선도부. 우리 선도부라고 가끔 영화에 나오는 하여튼 그런 거. 그게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그자에게 요청한다. 20번입니다. 정비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정비계획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하고 주민에게 공람하면 공람 기간은 며칠? 30일. 그래서 답을 2번으로. 1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건 눈에 익혔습니다.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특광시군이. 특광시군이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21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환지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이지 혼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혼용 방식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100% 관리처분계획 100%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 혼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3번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오피스텔이라는 말 눈에 익혀놓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말 눈에 익혀두자. 그런데 오피스텔
건설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어디?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 지역. 오피스텔로 공급할 수 있는 규모는 전체 연면적이 얼마? 30% 이하. 100분의 30 이하. 30% 이하입니다. 이하. 그리고 4번 그냥 건너뛰시고요. 4번은 그냥 건너뛰시고 5번 그냥 건너뛰자. 저도 4번 5번 해놓고 나서 근데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잘 나오는 질문인데 여기까지 해서 내가 꼭 100점 맞아야 될까 그 생각하기 때문에 4번 5번은 일단 그냥 지나가자. 해놨긴 해놨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 22번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이번입니다. 조합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몇 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임원으로 둔다. 아까 했는데 거주기한은 1년, 소유기한은? 소유기한은 5년. 예, 그래서 우리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원 선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사이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자. 1, 3, 5 나옵니다. 3은 선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사이에 거주기간 몇 년? 1년. 소유기간은? 5년. 그래서 1, 3, 5가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소유기간은 3년 나오면 안 됩니다. 소유기간은 몇 년? 5년으로. 1, 3, 5가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안이 됩니다. 2번 그냥 지나가시고 3번 벌금 100만 원 이 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는 몇 년? 10년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 될 수 없다. 그리고 4번은 조합원 지위 변경에 관한 사안이죠. 투기 과열지구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재개발은 언제? 관리 처분 계획. 그래서 우리 이번 정권에는 부동산 전문가들 참 많으시지 않습니까? 가끔 인터넷 이상한 광고 보면 부동산 1타 선생님들이 다 나오시던데 22번에 걸쳐 집값 올려주신 분 김땡땡 장관님 역세권을 우리 집 앞에 만들자.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그중에 대변인 출신으로서 나오셨던 분이 흑석동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셔가지고 1년 만에 11억 4천 정도의 차익 벌으신 분 계시거든요. 부동산 전문가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청와대 나오시면서까지 투자하셨던 것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이후에 상가주택 매입하시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효는 언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이후에는 토지 건축물 취득한 자는 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건축은 언제? 조합 설립인가? 재개발은 투기 갈축의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토지 건축물 취득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하여튼 이번 정권에는 부동산 수업에 활용하실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분들 보게 되면 꼭 존경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였나 봅니다. 그래서 4번 꼭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5번 조합장과 관련된 거주기간 이해되시죠? 선임 한 달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 기간. 조합장은 선임된 달부터 언제까지 살아야 된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게 되면 기존 건물 철거하거든요. 철거된 곳에 살 수 있는 건물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비법은 진짜 포기한다. 대신 문제 나온 건 해 주셔야 됩니다. 저 이거 문제 만드는 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시험에 그대로 나오면 맞추셔야 되죠. 쉬었다 하십니다.